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본인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는데 과연 이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나의 어떤 행복의 지수를 계속해서 높여왔고 앞으로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결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또 실천을 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면 내 삶이 또 과거와는 좀더 다른 변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거기서부터 고민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어떤 하루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매일 꼭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하고 비교했을 때 매번 했던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6개월, 1년 전에 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타임 스케일을 잡고 똑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함이 없고 과거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짤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꼭 해야 될 거, 뭐 업무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운동이 운동, 이런 식으로 오늘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뭐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확보를 하고 여기에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도전을 하고 도전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일정 부분 도전이 끝났다 한다면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나는 좀 지식적으로 좀더 풍부해지고 싶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지혜를 많이 빌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변화되는 스케줄표에서 한 시간은 나는 이 시간을 맨날 독서를 하자. 그리고 나는, 내 요즘 뭐 육체적으로, 체육적으로 뭔가 뭐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좀더 건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뭘 도전해봐야 돼. 라고 한다면, 뭐 운동. 필라테스도 있고, 뭐 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동호회로 해가지고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여러 가지가 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딱 기록해 놓고, 그리고 제가 또 부동산 포함한 재테크 있잖아요. 재테크에도 공부도 매번 내가 새롭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할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스케줄표를 봤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도 차이도 없고 1년 전하고 오늘 차이 없고 이게 아니라 어제하고는 좀더 다르고 그다음에 6개월 전좀 다르고 또 1년 전에 비했을 때는 내가 계속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고 다른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실천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고 그래서 자기계발을 원한다면 저는 반드시 하루에 스케줄을 짜고 여기서 내가 계속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업무 위에 새롭게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내가 부국성에서도 회원님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자기의 목표, 뭐 습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시판에서 계속해서 매일 써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속 피드백이 돼야지 비로소 자기계발이 되는 거지. 그냥 어제와 오늘 똑같이 삶 산다. 그러면 내일도 올해와 똑같이 삶 살아요. 1년 뒤도, 5년 뒤도, 10년 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변화가 앞으로 자신의 1년, 5년, 10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 스케줄링 하고 또 거기서 또 우선순위를 또 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꼭 습관을 만드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이 상황과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이 일어나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또 첫날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